엑소의 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키스도 한번 보내주세요. 네. 네. 조효미님이 첸, 팬들 사이에서 종대라면 어땠을까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? 정말? 그래요? 짜증나고 하기 싫은 일이 있을 때 다정하고 긍정적인 종대를 생각하면서 종대라면 어땠을까, 종대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있답니다. 그런데 그렇게 늘 긍정적인 마인드는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?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? 종대라면 어땠을까? 저도 오늘 처음 알게 됐어요. 첸도 짜증나거나 화날 때 많죠. 저도 당연히 사람인걸요. 그래서 당연히 다 느끼고 저는 오히려 요즘에는 저도 노력을 하는 부분이 이제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그 사람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와 겪었던 모든 것들이 다르고 그건 그 사람 자체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넘어가거든요. 그러니까 저게 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한 번 더 넘기면 더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팬들이 다 종대라면 어땠을까 하고 생각을 하는 거네요.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 게 저는 절대 뒤끝을 안 남겨요. 그거는 네, 확실한 것 같아요. 굳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내가 그래 너가 이런다는 걸 내가 이해할게 라는 것 자체에도 뒤끝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예. 에러 에러 에러